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간밤에 뉴욕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 흐름 올라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일단은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감이 있나 봐요. 간밤에 마이크론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뭐 반도체 실적이 사실 뭐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 일이 좀 차이가 많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먼저 매를 맞더라도 먼저 맞는 사람의 입장을 봐야지 다음 타자가 더막 세게 맞을지 아니면 살살 네. 맞게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이크론이 2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왔던 게 이제 레거시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HBM만 한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역대 실적을 갈아치웠던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HBM이 시장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기대 저변에 있었던 말 그대로 이제 레거시 부분을 비롯해서 일반 이제 HBM2까지도 모델들을 전부 다 이제 매출을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거는 아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론도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 이미 그 실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미 이전에 지금 앞서 있는 상황에서 발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미 뭐 반도체의 겨울 뭐 모건스탠리가 발표하기 전에 있던 실적이다 만큼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의 주가는 상승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주가는 상승분 많이 훼손됐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통상 한 3년마다 반도체의 겨울이다를 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역사적으로 이 3년마다 겨울이다 얘기를 해놓고 가장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던 주체도 이 모건스탠리입니다. 그러니까 모건스탠리를 비롯해서 JP 모건이 실제로 이 반도체 쪽을 굉장히 IT 쪽을 공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의 모건과 JP 모건 그룹의 모건과 같은 모건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모건스탠리라고 하면은 MS만 알고 있으니까 MSCI 지수가 어떻고 이 얘기만 항상 우리가 추정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가 좀더 크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는 가족끼리서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데 그 네. 고스톱 싸움을 다른 사람들이 관망하는데 이게 경기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는 뭐 여기 점당 얼마구나 야 이거 돈 단위가 크구나 이렇게 여겨버리면서 겁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사실은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매도 리포트를 공식적으로 냈는데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반도체의 겨울이 온대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리포트를 낸다는 거는 향후 12개월 동안의 전망치를 보고 우리가 주가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40불에서 100불로 떨어뜨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만에서 12만 원 떨어뜨렸잖아요. 자, 지금 주가만 얘기를 해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발표했을 때 당시가 고작 80달러에서 90달러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이번 분기 실적 발표가 마찬가지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잡았는데 26만 원 우리 갔습니까? 26만까지 거의 가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네. 쉽지 않게 힘들게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140불 제시를 하긴 했지만은 이미 150불 이상을 터치를 하고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은 안전주의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12만 원 레포트를 냈다는 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 조사도 나선다. 근데 사실 금감원 조사를 한다고 해서 금감원이 그러면 MSCI에 대해서 뭐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게 정치적 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쇼일 뿐이다. 그렇죠. 그냥 우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에서는 뭐 어떤 얘기부터 할 거야? 너희 공매도 재개를 안 하니까 이런 거 아니냐? 지금 모든 해외 기관들, 헤지 펀드들, 사모 펀드들이 지금 다 공격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증시에 대해서 너희 왜 공매도 정상적으로 재개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만약 공매도 재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향후에 주가에 대한 훼손을 만약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12개월치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건 너무 악의적인 보도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게 사실은 시장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의 과잉 형성이 됐을 때 부분들을 잡아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이 공매도를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조정 효과보다도 오히려 시장의 낙폭 효과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이 공매도의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이 정부의 주도력을 갖고 있고 정보량 자체가 많은 어떤 해외 외국 기관들이 이런 것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흔들리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주 금요일날 이런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채권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번에 또 성공적으로 반등을 했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주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온다? 잘 나오면은 어차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레드 리포트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 발표일까지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 텀 동안에는 2주에서 3주 이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를 하더라도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를 회복하는 것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안 좋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미국 내 반도체 자체가 소비가 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기존 강조했던 삼성전자가 우려가 된다고 봐야겠죠. 네. 오히려 HBM 쪽의 시장 주도력을 과연 미국이 포기를 할까요? 미국 정부 부채가 발효가 되는 것은 미국이 정부 부채를 찍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 증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걸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AI 산업인데 이 AI 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아이템은 결국 HBM3이다.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SK하이닉스 질문 꼭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HBM3 16단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단독 보도 통해서 전해졌고요. 아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제 CXL 관련해서 호재가 또 하나 탄생이 됐고요. 하이닉스 쪽으로의 그 무게추가 좀 기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삼성보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만드는 기업은 아니죠. 가전도 만들고 모바일도 만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포석이 불안한데 문제는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뭐 사실 인력 유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사장단까지 이제 교체를 하면서 임원급을 교체를까지 해나가면서 이제 혁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좀 발이 늦은 감이 있죠. 여기에 이제 신의 한 수를 두겠다라고 삼성전자가 도전했던 게 바로 이 CXL이었는데 이 CXL 사실 8월 달에 레드햇 인증을 받았다, 설계 인증을 받았다라면서 되게 호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리눅스에다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지금 올리겠다고 얘기를 한 게 이게 뭐냐면은 이 리눅스가 전 세계적으로 서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OS입니다. 이 OS 세계 최대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도 이 리눅스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리눅스를 배포하는 기업이 레드햇인데 이 레드햇이 배포를 하는 게 리눅스입니다. 근데 리눅스 자체 원본판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CXL 이 소프트웨어를 마찬가지로 납품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위에서 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쪽에 눈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보험을 들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수의 벤치마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 한국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래도 삼성전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이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는 또 하이닉스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쪽을 내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탑픽은 SK하이닉스로 정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SK하이닉스가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훼손됐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주가의 회복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상승 탄력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공격적인 목표 주가를 잡으시기보다는 지금 이번 9월 자체도 사실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고 만약 모건스탠리가 말한 것처럼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SK하이닉스도 타격을 놓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제가 18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이 18만 원 선 이상에서의 횡보 구간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8만 원 목표가 SK하이닉스 잡아보겠습니다. 자, 서둘러 볼게요. 다음으로는 음식료, 화장품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일단 음식료부터 갈까요? 어제 굉장히 좋았죠. 음식료주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시작일까?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이 붐이 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성장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경기가 좀 경색이 됐을 때 이제 같이 방어주로서, 그러니까 가치주로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하는 게 음식료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K푸드 열풍이 그동안 잘 갔었는데 주가가 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장이 계속 유효하지 않겠느냐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를 먼저 했다는 점에서 다시 이제 신고품 가격에 대한 인상 부분을 좀 주목을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른 업종들도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이 신고품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는 건 라면이에요. 근데 라면 같은 경우에도 자 라면
라면에 밀 우리가 이제 면발이 맛있어서 라면을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소스가 맛있죠. 국물이 맛있죠. 국물이 맛있죠. 자, 근데 한국 라면이 왜 그렇게 인기가 많으냐?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은 2023년 기준으로는 도요수산입니다. 일본 라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라면 같은 경우는 매운맛도 매운맛보다도 이제 국물이 되게 깊고 이제 고기 국물 맛이 나고 이 진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요수산은 우리나라에는 뭐 농심이나 뭐 아니면 삼양식품은 아예 미국 공장이 없죠. 농심이 2022년, 2020년도까지 이제 공장을 이제 이 공장까지 늘려가는 동안에도 이미 일본의 현지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44%가 됐던 거지. 저는 여기서 추격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보면 농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네. 이제 미국 내에서의 공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불닭볶음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만을 위해서 불닭소스가 팔리지 않고 있죠. 불닭소스를 또 구매하는 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른 거랑 같이 섞어 먹는데 굉장히 맛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가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라면을 많이 선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도 시장이죠. 아까 이제 최은행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웰푸드가 인도의 지금 초코파이 점유율 70%를 차지한다고 네. 했는데 원래 80%였던 게 70% 줄어든 거예요. 아, 줄어든 수치예요. 네, 그 줄어든 원인이 뭐냐면은 오리온 초코파이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아, 사실 오리온이 더 맛있잖아요, 초코파이. 이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현지에 특화된 맛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망고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내는데 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그 맛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살구맛 초코파이 이런 거 들어보셨으면 못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인도에 들어오게 되면서 코코넛 맛 초코파이를 또 만들겠다. 이제 코코넛이 잘 나는 남부 지방에 특화를 해서 이걸 공략을 하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지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제 튜닝 작업을 해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그럼 탑픽 종목 받아볼게요. 앞서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또 체인 앵커스에게도 소개해 주셨고 저도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D입니다. S&D는 사실 소스 만드는 기업이죠. 떡볶이 관련주 뭐 이렇게로도 그렇죠.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D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매출이 높은 게 이제 일반적 이제 소스류, 이제 분말 제품 2위가 액상류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라면 어떤 라면이 잘 되든 아니면 혹은 뭐 치킨 스타크가 잘 팔리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지만 그 마지막 끝까지 그 실적을 반등세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건 S&D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 공격적으로 37,0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7,000원, 손절가 31,000원 받았습니다. 대표님 30초만 오늘장 전략, 오늘장 한마디 말씀 주세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런보다는 번트 전략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도 사실은 이제 영업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거래일이 5일밖에 남지 않았고요. 3분기 마무리 시즌입니다. 이제 다가올 3분기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남은 4분기와 미국 대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현금화 전략 충분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 확대가 가장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쪽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